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7 chilling. 아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물론 100%는 아닌데, 아 그래도 이 감기와 비염이 제가 살면서 이렇게 지독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재밌는 비디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거는 제 팬심으로 보는 비디오예요. 제가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꾸준하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빅팬을 자처하는 래퍼들이 있습니다. 그들 중에 한 명이 JP The Wave예요.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JP The Wave 관련된 영상들이 꽤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, JP The Wave 계정에 본인이 프로듀서로서 참여했다고 하는 컨텐츠가 하나 올라와서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, 아 저는 이 아이돌 그룹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. 사이킥 피버라는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. 그 LDH 레코드에서 나오는, 그래서 그런지 약간 힙합, R&B, 블랙뮤직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계속 내놓는 아이돌 그룹이죠. 사이킥 피버의 템퍼러처라는 곡이 나왔는데 이제 안무 비디오가 올라온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걸 좀 보려고 해요. 사실 사이킥 피버도 되게 궁금했던 그룹들 중에 한 팀이었어요. 예전에 그 F히어로 형님, 태국의 이제 태국 힙합의 또 OG인 F히어로 형님의 그 레이블인 하이클라우즈 엔터테인먼트랑도 막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잖아요. 저는 어쨌든 태국 힙합을 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클라우즈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이킥 피버라는 그룹을 프로듀싱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도 이제 내놓고 하는 것도 저는 봤기 때문에, 그리고 저는 엑자일 트라이브도 이제 몇 번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약간 그 그룹 계보는 좀 헷갈려요. 엑자일 트라이브가 있고 뭐 그 외에 파생되는 막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계보가 약간 헷갈리는데, 어쨌든 LDH에서 소속인 아이돌 그룹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고,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좀 뜨는 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, 제가 또 기억하는 거는 한국에서 주최하는 음악 시상식에 사이킥 피버가 공연했던 적도 기억해요. 그게 아마 지니 뮤직 어워즈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은. 제가 이 곡을 또 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, 저는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건드는 데 있어서 되게 환영하는 사람인데, 그것도 굉장히 깊은 영역으로 보여주면은 저는 되게 열광하고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아이돌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,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도 있을 법하지만, 어찌됐든 되게 아티스틱한 음악들을 가져올 때는 아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근데 음악적인 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이킥 피버가, 저는 이 곡이 좀 실험적이었다고 봅니다. 바로 드릴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. 어쨌든 퍼스트 타임 리액팅이 될 텐데 이 사이킥 피버에 대해서, 그래서 한번 흥미를 갖고, 저는 뭐 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킥 피버의 템퍼러처고 JP The Wave가 프로듀서인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전 JP The Wave도 예전에 아이돌 출신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프로듀싱을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. 저는 아이돌이 획일적인 음악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성 있는 걸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. 한국이든 일본이든. 야 너무 막 딥한 드릴은 아니에요. 그래도 리듬을 딱 들어보면 그 변칙적인 드릴 리듬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정박자의 리듬으로 좀 맞추려는 시도? 어쨌든 대중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. 예, 알고 있습니다. 아 맞아 맞아 맞아.
이 랩 퍼분이 좀 저는 눈이 많이 갔어요. 일본에는 혼혈인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. 특히나 흑인 느낌이 나는 혼혈인이신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그 핏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멤버분이 혼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. 목소리도 좋네. 사실 저는 드릴 트랙이라서 그 갱들이 많이 추는 스털디 댄스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. 절시 클럽도 들어가죠. 왜 요즘에는 드릴 음악이 굉장히 많이 변형을 하잖아요. 심지어 메리 제이 블라이즈도 드릴 트랙에다가 R&B를 불러버리는 상황이니까.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. 가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아이돌 관련해서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물론 힙합을 갖고 오는 경우겠지만 일본에서 힙합을 베이스로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꼭 한국과 일본은 막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. 그냥 딱 들었을 때 아이돌인데 힙합을 이렇게 한다고? 좋네 이러면은 그냥 저의 픽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몰랐던 나라에서 이런 아이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은 있지. 그리고 생각보다 막 안무나 뭐 랩할 때의 무브먼트나 이런 게 굉장히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드한 느낌은 있어.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힙합을 베이스로 만드는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이 굉장히 하드한데 아직 일본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니야.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한 느낌이 많죠. 와, 드릴을 그래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뽑으니까 나쁘지 않다. 사실 드릴은 진짜 정키들의 음악이라서 사이킥 피버의 템퍼러처, 네, JP도 AB의 그 손길이 들어가니까 간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멋있어요. 한국에서는 아직 아이돌들이 절지 클럽을 갖고 오는 아이돌들은 이제 좀 있는데 드릴 갖고 오는 아이돌은 없어요. 드릴을 딱 생각하면 난 알아. 딱 들었을 때 어려워요. 힙합을 오래됐던 사람들도 드릴 음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. 근데 전 드릴이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드릴도 시대 흐름에 맞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요. 심지어 R&B 드릴도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 진짜 막 UK 드릴 갱들처럼 막 나이키 테크플리스 막 입고 바라클라바 쓰고 막 스털리 댄스 추면서 막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칠한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드릴이에요. 요즘 드릴은 또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저는 아이돌이 드릴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그 어떤 드릴이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. 아무도 안 하는 거 해야 됩니다. 아이돌이라서 팬들이 싫어할지 몰라서 리스크가 있을까봐. 근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. 가뜩이나 힙합을 기반으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이라면 분명히 이런 거 한 번은 멋있는 거 할 때가 됐지.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이 영상을 시청했고 일본 힙합이나 아이돌 음악들도 진짜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